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기아 더 K9 3.8 GDI AWD 베스트 셀렉션 1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 주행거리는 34,000km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가격은 영상 2분 뒤에 공개되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고 차량 컨디션 보러 갈게요. 제일 먼저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습니다.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고요. 범퍼 쪽 전방 레이더,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다음 측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앞쪽 5.6으로 7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도어 쪽 손잡이랑 끝쪽에는 PPF 시공되어 있고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주유구 쪽에도 PPF 시공되어 있고요. 다음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뒤쪽 3.65로 45% 이상 남은 거 확인했고요. 측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해주셨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 2열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고요.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고 사이드미러 안쪽에는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내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크레일 사운드 되어 있고요.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4,938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차선 이탈 방지 기능 있습니다. HUD 작동도 굉장히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유보,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운전자 보조 기능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잘 되네요. 전방 카메라도 깔끔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 핸들 열선 있고요.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리어 커튼 조작 버튼 있고요. 옆쪽에는 워크인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 리어 커튼도 작동 잘 되고요. 2열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요. 뒷자리 컵홀더 이용 가능하시고 오토 에어컨입니다. 열선 시트도 양쪽 다 있고 리어 커튼 조작 버튼, 워크인 시트 조작 버튼 있고요. AV 시스템도 이용 가능하시고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시면 네, 가죽 손상 전혀 보이지 않고요.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시면 깔끔하고요. 네, 쭉 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엔진이랑 미션 쭉 볼 텐데요. 언더커버를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찢긴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기아 더 K9 3.8 GDI AWD 베스트 셀렉션 1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 후에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